친구들, 할머니를 만나면 우리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네. 자, 공수. 공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된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네, 비가 오는 걸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몸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네. 자,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기억나지요? 네. 별이 된 선비 신음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신음은 어렸을 때 얼굴에 빨간 사마귀가 있어서 친구들이 빨간 똥, 빨간 똥 하고 놀렸어요. 하지만 신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함께 가꾼 다 같이 시작. 함께 가꾼 나무. 네. 함께 가꾼 나무라는 자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요? 네. 네, 할머니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색으로 그리는 게 예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색? 맞아요.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릴 때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든 일을 있을 때도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의 이야기 함께 가꾼 이야기 속으로 출발! 출발! 시작율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작 노래 잘 불러줘서 할머니 이야기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금빛 깃털을 가진 닭. 안 보여. 또 하얗고 동그란 꼬리털을 가진 토끼. 긴 팔을 가진 원숭이. 또 긴 코를 가진 코끼리. 이렇게 생긴 모습은 서로 달랐지만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닭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쳐다보는 저 높은 산봉우리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닭은 힘차게 날개짓을 하여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과일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잘 그렇게 잘 익어 있었어요. 이야, 이 열매는 정말 맛있구나. 닭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그 열매 씨앗 하나를 입에 물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얘들아, 내가 저 높은 산꼭대기에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아주 시원하고 달콤한 열매나무가 있어. 너희들도 나처럼 날개가 있다면 같이 가볼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씨앗 하나를 가지고 왔어. 닭은 친구에게 그 씨앗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닭아, 그 씨앗 이리 줘봐. 토끼가 그 씨앗을 받아서 정성껏 땅에 심었어요. 원숭이가 거름을 매일 뿌려주었어요. 코끼리는 긴 코를 이용해서 연못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씨앗에다 열매를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씨앗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됐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며 또 잘 그렇게 잘 익었어요.
그러자 닭이 지난번에 내가 저 산꼭대기에서 먹었던 그 열매하고 맛이 같은가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어. 닭이 이러면서 또 힘차게 날아올라 나무 위에 있는 그 열매를 쪼아먹어 보았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원숭이가 쭈르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긴 팔로 열매를 따서 먹어보았어요. 우와! 이렇게 시원하고 달콤한 열매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정말 맛있구나. 하지만 나무에 올라갈 수 없는 토끼와 코끼리는 아무리 긴 코를 길게 늘여도 저 높은 나무 가지 열매를 딸 수가 없어서 불평을 했어요. 치, 내가 내 덕분인 줄 알아. 내가 그 씨앗을 땅에 심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무는 자라지 않았을 거야. 토끼야, 네가 씨앗을 땅에 심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매일 물을 뿌려주었거든. 그래서 저렇게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었단 말이야.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두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닭하고 원숭이는 뭐 그 과일 열매를 먹으면서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긴 팔로 열매를 먹고 있다가 빈정대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거참! 누구 덕에 이렇게 나무가 열렸는데? 내가 매일 걸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야. 다 내 덕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열매를 실컷 먹을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빈정댔어요. 그러자 조용히 열매를 쪼아먹고 있던 닭이 꺾여 꺾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건 또 하나 잊었구나. 내가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씨앗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무는 생겨나지도 않았어. 다른 친구들이 닭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닭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토끼, 원숭이, 코끼리는 자기 자신들도 열매를 실컷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만 가장 잘하고 자기 할 일만 공이 제일 크다고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다람쥐 아저씨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그 네 친구들은 다람쥐 아저씨에게 자기가 한 일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래, 너희들 얘기를 듣고 보니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야. 자, 너희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나무를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나무로 이렇게 맛있는 열매는 열리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모두 열매를 먹을 자격은 있단다. 그러니 내가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자, 아주 튼튼하고 몸집이 큰 코끼리 이리 오너라. 네가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원숭이가 올라서렴. 원숭이 위에 토끼, 토끼 위에 닭. 이렇게 올라서면 저 높이 열려있는 과일나무를 쉽게 딸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그 열매를 따서 밑에 있는 친구한테 차례 전해주면 금방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같이 다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맞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른 친구들은 다람쥐 아저씨한테, 다람쥐 아저씨 고마워요. 그래서 그 과일을 딴 것을 다람쥐 아저씨에게도 갖다 드렸어요. 그 후 해마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열심히 보살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고 빨그렇게 잘 익었어요. 그래, 친구들은
다람쥐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그 열매를 따서 많이 모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다 같이 함께 먹으며 아주 사이좋게 친하게 잘 지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얘기 재밌게 들었나요? 네. 네. 그럼 재밌게 들었으면 할머니한테 박수! 자, 그런데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조금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쉽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자, 할머니가 자 이렇게 어려운 낱말을 조금 해봤어요. 자, 불평! 아까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할머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동생은? 동생은? 반찬이 맛이 없다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자, 아까 원숭이 빈정거렸다고 그랬어요, 원숭이가. 자, 너는 할 수 있니? 하고, 친구가 빈정거렸어요. 친구가 빈정거렸어요. 화해? 저 다람쥐 아저씨가 싸우는 걸 화해시켜 주었어요. 자, 만나면 싸우던? 만나면 싸우던? 친구들이? 친구들이? 웬일인지 화해를 했어요. 웬일인지 화해를 했어요.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더 쉽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할머니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를 회상해 보도록 해요. 자, 빙글꽃이 있네. 네. 자, 닭이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어디로 올라갔나요? 어디로 올라갔나요? 손 들어서. 자, 우리 친구? 네, 박수. 정말 할머니 이야기 잘 들어서 할머니 신나요. 자,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씨앗! 네,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남자친구? 씨앗. 씨앗이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 열매! 야, 그렇죠, 열매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닭은 거기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씨앗! 네, 다 같이 씨앗! 씨앗! 네, 다 같이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토끼가 심고 또 그래서 열매를 잘 맺혔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나요? 다람쥐 아저씨. 네, 다람쥐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람쥐 아저씨가 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어떻게 과일을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다람쥐 아저씨가 어떤 방법을 알려주었나요? 자, 또! 닭! 네, 박수! 자, 다람쥐 아저씨가 제일 튼튼한 코끼리가 밑에 있거라. 그리고 그 뒤에 원숭이가 올라서고 원숭이 위에 토끼가 올라서고 그리고 닭이 올라서서 열매를 꼭꼭 따서 밑에 있는 친구한테 차례 내려주면 금방 과일을 많이 따서 또 싸우지 않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할머니 이야기 네, 잘 들어주었어요. 자, 닭이 산에서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자, 원숭이는 긴 팔로 거름을 뿌려주었어요. 또 코끼리는 긴 코로 씨앗에 물을 뿌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전부 다 각자 소중한 일을 해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머니하고 헤어져 있는 일주일 동안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함께 나누면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할머니 만날 때까지 이런 큰 마음으로 할머니 다시 만나기로 해요. 네. 네. 그럼 할머니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으면 우리 마무리 율동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봉수. 봉수.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